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운병원 정형외과 상준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인공고관절 전치환술, 엉덩이 관절 치환술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술 후 바로 보행이 가능한가요? 몇 년 전만 해도 바로 보행을 하는 게 사실 좀 어려웠어요. 몇 주 정도는 침상에서 좀 누워있거나 아니면은 최소한 폭발 보행하는 거를 권유받기도 했는데, 요즘에 기술이 점점 좋아지고 그 다음에 치환물도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대세는 수술을 하고 바로 딛고 다니고 보행을 시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직접 전망 도달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엉덩이라는 관절이 다른 관절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손으로 만지면 다 만져지는 겉에 표면에 드러나 있지만, 고관절은 우리가 쉽게 만지거나 볼 수 없는 관절이에요. 엉덩이 깊숙한 곳에 큰 근육들이나 아니면 큰 혈관들이 서로 엉켜있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고관절 전치환술을 할 때 그 구조물로 안전하게 들어가서 수술을 하고 또 안전하게 봉합을 할 수 있는 수술 방법들이 많이 고안이 되었어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수술 방법은 엉덩이 뒤쪽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현재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서는 후방 도달법을 그래도 조금 더 우세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한 10여 년간 많이 수술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다른 고관절 수술 방법들이 고안이 되기 시작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직접 전방 도달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엉덩이 뒷부분이 아니고 엉덩이 앞부분으로 관절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사실 이 수술 방법이 그전에도 많이 소개가 되어오고 아주 소수의 의사들 사이에서 이루어져 오기는 했는데, 최근 한 10년 정도 사이에 미국이나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 이 도달법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늘어났고, 지금은 2020년도에 정형외과 수련의들, 그러니까 미국 정형외과 수련의들 사이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후방 도달법보다는 직접 전방 도달법을 수련받는 것을 더 선호한다라는 통계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새롭게 많이 조명이 되고 있는 수술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근육 힘줄 손상이 없다고? 네, 이게 뒤로 전통적으로 해오던 후방 도달법 수술은 안전한 수술 방법이기는 하지만 엉덩이 구조물 뒤쪽을 받쳐주는 회전근이라고 있거든요. 후방 단회전근이라고 있는데 그 근육을 자르지 않고는 관절로 도달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수술할 때 불가피하게 그 근육을 잘라내고 나중에 수술이 끝나면 그 근육을 다시 붙여놓는, 봉합을 하는 수술을 다시 해야 되는데요. 치아도 좋고 수술도 안전하고 하지만 이 수술 방법에 딱 하나의 문제점이 있었어요. 후방 도달법을 한 경우에는 고관절이 탈구가 되는 비율이 많이 높아졌었습니다. 인공고관절 수술에 아주 큰, 별로 합병증이 많지는 않지만 가장 큰 합병증 중에 하나가 고관절 탈구거든요. 근데 후방 도달법의 경우에는 그 탈구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술 후 1년 동안 다리 사이에 베개도 껴야 되고 여러 가지 예방 조치를 했어야 돼요. 하지만 반대로 직접 전방 도달법은 어떤 근육도 째지 않고 근육 사이사이로 피해서 들어갈 수 있는 수술 방법이기 때문에 근육을 따로 더 봉합할 필요도 없고, 제일 중요한 거는 후방에 있는 어떤 구조물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탈구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전방 도달법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수술 후에 퇴원이나 재활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일단 수술하고 나서, 수술 당일날 사실 보행을 시작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마취에서 깨어나거나 그러면서 컨디션이 아주 자유롭게 걸을 정도는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수술하고 그 다음날부터 바로 보행과 재활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일단은 보행이 좀 자유로워지게 되고 관절 가동이 좀 자유롭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바로 계단을 이용하거나 근력 운동을 바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보통 입원하는 기간은 한 일주일 내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운병원은 어떤 인공물을 사용하나요? 저희가 사용하는 인공물은 미국 스트라이커사의 치환물을 사용하고 있고요. 인공관절 치환물에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치환물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시멘트로 치환물을 고정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시멘트 없이 그냥 뼈와 치환물 자체가 직접 결합해서 고정되는 방법이 있는데, 시멘트로 치환하는 방법은 옛날에는 많이 선호가 됐던 방법이지만
시멘트가 몸 안에서 고정될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시멘트 없이 무시멘트 인공고관절 전치환수를 하는 게 대세고요. 세운병원에서도 시멘트 없이 치환수술을 거의 100%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치환물은 미국 스트라이커사의 무시멘트 인공고관절 전치환물을 사용하고요. 이 치환물은 사실 미국에서도 사용량이 1, 2위를 다툴 정도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안전한 치환물입니다. 다만 환자분 개개인의 뼈의 모양이나 관절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독일이나 다른 미국 제품들도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네, 지금까지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알려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